네,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이진호 소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궁금한 점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DMZ 그쪽에 갔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판문점 회담이라고 하면 판문점, 되겠죠? 회동. 예, 회동. 그러니까 회담이라고 회담이 아니고 회동. 회동. 예. 네. 거기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판문점 번개. 번개 팀. 번개. 번개 모임. 예, 예, 예. 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어쨌든 이벤트가 많았어요. 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 그거 이렇게 누르려고 일부러 뉴스를 해서 역시 쇼맨십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너무 얘기가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자, 우리 소장님 어떻게 좀 지난주에 이벤트를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금토 오사카에서 G20. 네. 그 G20에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에어포스 원을 탈 때부터 이제 이 한 3박 4일 정도의 드라마는 시작되는 거였죠. 그렇죠. 뭐 무역 미중 간의 무역 회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G20에서도 고만고만하게 끝났고 한미 정상회담도 뭐 큰 게 나올 게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트위터 한 방으로 또 이제 리얼리티쇼를 시작했었고 리얼리티쇼 진짜 판문점에 DMZ까지는 가는 거는 확실한데 네. 김정은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우리가 그걸 하루 종일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은 모든 언론 매체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확정된 거 없어 뭐 좋은 소식이 있어 뭐 서로 연락돼서 뭐 2분 정도만 얘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굳이 막 이러면서 2분은 컵라면도 못 거려요 예. 자 우선 미중부터 보시죠 네. CNBC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어떤 그 시각이죠 temporary timeout 그냥 일시적인 타임아웃 우리 뭐 경기 중에도 보면 왜 타임아웃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농구할 때. 농구할 때. 그래요. 그래서 결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그런데 이 왜 템포러리 타임아웃이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트레이드와 무역 전쟁을 다 끝내기 위한 어떤 그 길. 그게 뚜렷한 길이 안 보이고 제시되지 네. 않았단 말이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즉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네. 알맹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여전합니다. 핵심 사안,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보조금, 이행 합의 뭐 이런 거 그리고 법제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 선물이지만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하이 2% 이상 올라갑니다. 뭐 대충 인터넷도 통제되는 중국 사회. 아, 우리 이번에 오사카에서 오사카 대첩을 거두었어. 뭐 화웨이 보고 화웨이에다가 다시 또 장비도 무슨 반도체 부품도 또 공급한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아, 이거 한번 보실까요? 마르코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 여기는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고 여기도 한때 그거였습니다. 지난 2016년 공화당 경선할 때 나름대로 유력 주자였어요. 뭐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에 네.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트럼프 후보는 그거였죠. 거의 그냥 뭐랄까 예. 아웃사이더? 예. 네. 네. 정치권은 네.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뭐야 이랬지. 그랬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라는 그 인물 자체는 굉장히 유명했지만 그렇지만, 성공한 네. 사업가로서 정가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었죠. 국회의원 한 명 요새 그 얘기 했다가 혼쭐 나던데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죠. 지금 화웨이 건에 관한 제재를 갖다가 리버스 이걸 갖다가 되돌리는 거. 이거 진짜 아주 재앙적인 미스테이크, 끔찍한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논지는 이제 그의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credibility, 신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누가 믿겠냐 말이죠. 화웨이 비스무리한 지난번 멕시코에다가 관세 때리겠다 해놓고 6월 10일부터 때리겠다 해놓고 6월 7일 날
됐어. 뭐 저쪽에 저기 아들이 쟤들이 저 남쪽 국경에 가서 뭐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런 쪽에서 오는 거 막아주겠대. 이러면서 또 했을 때도 뭐지 싶었는데 화웨이건에 대한 이런 비난.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죠. 저 또한 마르코 루비오 저 의원의 저러한 지적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네. 저 루비오 의원이 예를 들어 멕시코 관세 때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을 때도 그때도 이렇게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저기가 보니까 루비오 의원이 생각보다 좀 뭐랄까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강해요. 오죽하면 혼자 법안을 발의했습니까? 뭐냐 하면은 미국 방부에서 중국산 바이오, 중국산 의약품 못 쓰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의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랬겠죠. 이번 기회에 중국 갔다가 진짜 인대를 따야 되는데 이게 뭐냐? 척슈머 상원 민주당 상원 대표도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게 미중 이거는 정말 알맹이 없습니다. 네. 알맹이 없고 이게 휴전인데 엄청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이제 10월 달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중국의 그거 아닙니까? 건국 70주년. 예? 건국 우리로 치면 개천절 비스무리한. 네, 네, 네. 근데 70주년이니까 체면 살려줘야겠죠. 그때까지는 시진핑 주석 더 이상 깨지 않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11월, 12월 예, 네. 뭐 그때쯤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화웨이 거는 제가 봐도 저거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저 좀 웃겨요. 그리고 뭐 지난주 방송했던 내용이지만 현 상황에서 추가 간섭 없이 베트남만 또 논하네요. 그러니까요. 거기만 지금 벌써 같습니다. 네. 다른 이제 그 제 뭐라 그럴까요? 일본에서 온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려 다이소 가면 벌써 베트남 제품들이 쌓였어요. 다이소 메이드 인 베트남이 부쩍 많이 보이죠? 엄청 쌓였어요. 네. 이미 공장도 좀 이전이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원산지 한번 그걸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문제는 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비용은 예. 들거든요. 그냥 와야 될 게 한번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니 이 관세 때리고 뭐 하고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거 굉장히 어떤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렇죠. 어떤 예. 후생을 갖다가 낮추는 안 좋은 짓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하고 맞아요. 있는 거고. 예. 네. 언제까지 갈지 참 아유 예, 답답하네. 예. 그러면 우리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쪽으로. 예. 네. 우리 쪽은 어땠고요? 우리 쪽은 이렇 쇼맨이었어요. 쇼맨십을 보세요. 어쨌거나 뭐 예. 사진은 블룸버그에서 아주 초점 잘 잡아서 사진 잘 나왔길래 몇 장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부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이 얘기. 예, 이 얘기하고 우리 이제 3국 지도자들이 한번 잠깐 했고. 회담 자체는 그냥 미국과 북한 회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50분 비공개로 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겉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북한 쪽에서 얘기했던 다른 셈법 가져오라. 우리 비핵화 협상 다시 하려면 다른 셈법을 가져오라. 폼페이오, 볼턴 저런 친구들 다 필요 없다 했는데 네. 그래서 볼턴은 살짝 몽고로 보냈더라고요. 청와대 만찬까지도 같이 있었던 볼턴을 다음날 후다닥 너 먹고 좀 가라. 그 대신 오산에서도 뭐 하고 했지만 우리 계속해서 대북 협상팀 대표 폼페이오 장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어제 평양으로 올라가면서 야 뭐 멀지는 않구나 뭐 멀다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긴 갔는데 내가 지금 뭘 얻어서 가지? 이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이거 어제 뭐 거의 다 생중계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이 큼지막한 성조기에 미국이란 게 갈등도 있고 뭐 티격태격합니다만 여기에 또 녹아드는 미국. 그런데 그거 보셨죠? 거의 한 열몇 명을 부릅니다. 아마 이 프롬프트의 힘을 빌렸겠죠. 얼핏 봐서는 뭐 굉장히 연기가 좋아가지고 다 외운 것 같고 다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누구는 네. 누구는 어떻게 해서 포항에서 자라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오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이거 감동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주는데 뭐 이렇게까지 했으니 문제는 날짜죠. 날짜보다도 이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기사거리 없는
언론 입장에서는 좋죠. 그죠? 예. 토요일을 어지간하면 기사 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옆으로 밀려난 겁니다. 지금 조 바이든하고 카말라 해리스하고 이게 원래 탑이어야 되는데 이게 탑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진짜 너무 많이 나오네요. 진짜. 나오는데 6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쳤어요. 여기가 6월 26일, 27일 같으면 아시아 쪽은 27일, 28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동부 시간으로 밤 9시니까 아주 그거하죠. 저기 황금 타임대인데 주목할 사람은 이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조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 했던 조 바이든하고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도 네네. 지난번에 굉장히 힐러리 클린턴하고 뭐 선전을 했죠. 이분은 굉장히 젊은 층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거죠. 네, 그랬죠. 있거든요. 조금 네. 이렇게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네. 보면은 뭐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다 그냥 탕감해 줄게. 저는 놀랬던 게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 많죠. 어쩌면 그렇게 이게 막 지르는 건가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굉장히 그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좀 혁신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좀 유력하다고는 엘리자베스 워렌인데 이튿날 이튿날 여기 카말라 해리스 저기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에 여기가 그냥 바이든을 갖다가 완전히 그거 했죠. 무너지게 했죠. 저도 좀 봤는데 청중들이 정말 숨을 안 쉬더만요. 카말라 저 후보가 얘기할 때는 그만큼 기대가 왜냐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이래가지고는 저 트럼프를 갖다 끌어내릴 사람이 없다 싶었는데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그런데 이 흐름을 보시면은 6월 26일 날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오늘부터 댐 디베이트니까 민주당 그 이제 경선 후보들 토론회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 팀 트럼프나 이렇게 막 계정 해시태그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팩트 체크도 하고 막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미안하다. 나는 지금 에어포스 원에 있는데 왜냐하면 자유진영을 구하러 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좀 한 조금 있다. 아, 저 보링 단어로 보는. 그 다음에 이 보링이었죠. 네. 비행기 안에서 한번 봤더니만 첫날 토론 참 보링하다. 징하다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이거 하나 보고 이걸 어제 오산에서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아, 이 SNS 보고 말이야 김정은 위원장이 득달같이 나왔어 이래 된 거죠. 근데 저거 보고 안 나왔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도 벌쭘할 뻔했습니다. 아니 와이테브 그거 네? 그게 자막이 나와가지고 실수했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본인도 그랬죠. 안 나왔으면 내가 민망할 뻔했다. 네, 본인이 네, 그런 네, 얘기도 했죠. 했어요. 일종의 이제 그거였는데 지금 뭐 공화당 후보들 중에는 야,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다운 방식이다.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거 이런 식으로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우선 한번 보시죠. 저 남들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독재자를 예지 중지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희생하면서 이거는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국가로서의 우리 가치를 전복시키는 위험한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대변인이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비위를 맞추며 알랑거렸다. 뭐 영어로 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 그런 얘기. 자, 샌더스 의원은 우리의 적들과 함께 함자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거는 괜찮은데 그것이 단지 사진 촬영 기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가 필요하다. 조금 더 보실까요? 여기도 요즘 상당히 뭐 핫한 그 민주당 경선 후보입니다. 훌리오 카스트로라고 전에 무슨 장관을 하나 했었는데 여기도 그래요. 적국들과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북한은 이때까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약속을 이행 안 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할 외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변덕스럽게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건 모두 쇼다. 모두 상징적인 것이다.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죠.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는 트위터에 이렇게 올립니다. 대통령은 사진 촬영 기회에 미국의 영향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무자비한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아서는 지금 친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미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동맹국들 방어하며 인권을 수호하는 원칙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을 달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 이렇게 발언이나
트위트를 보면 사람 생각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네, 들죠. 네,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궁금했던 거는 뭐 중국이야 오르겠지. 네. 그리고 위안화는 조금 강해지겠지. 정도는 다 예상을 할 수 예상을 있죠. 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시장이 궁금했는데 지금 이제 뭐 오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오늘 만약에 이 아침에 개장 초에 한 10여 포인트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그냥 보합 수준으로 내려오고 환율이 4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이 또 50원 위로 올라가고 예. 하는 이 흐름을 장마감까지 이렇게 다시 또 뒤집지를 못한다면은 우리 한국 이거는 시장이 그대로 지금 망치를 두드리는 겁니다. 뭐 국회의원장이 뭐 정해를 선포합니다가 됐든 판사가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고 됐든 하든 간에 지금 우리 시장으로서는 한국 가망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순화를 하자면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그런 리얼리티 쇼, 그런 퍼포먼스로 달라진 것은 없고 없다. 본질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한번 기업의 경쟁력을 그리고 네. 정부 차원에서의 또 어떤 정책 측면에서의 시장은 동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쇼로는 못 간다. 네. 네. 일단 좀 남아있는 차트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1150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환율 그리고 위안화는 뭐 예상을 하셨을 거고 네. 그 밖에 뭐 미국과 우리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 네. 뭐 준비했으니까 그냥 네, 말씀드릴게요. 네. 뭐 1분만 주십시오. 네. 자, 우리 코스피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구름대가 좀 무거워요. 구름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아마 2165 정도까지는 가려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재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달러원 환율은 이렇게 선에도 걸릴 뿐만 아니라 이 1145원에서 50원 사이 갭은 채웠습니다. 마침내. 갭은 채웠는데 갭 채운 다음에 그러면 이 흐름이 계속 갈 것이냐 갭 채웠으니까 다시 돌아야 될 것이냐가 아직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위안은 이렇게 강세로 가는 달러 위안 환율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같은 시간에 오히려 양봉이 나고 있는 것. 중국과 우리 한국의 차별화. 다르다. 네, 예. 주식도 차별화. 그러면 S&P 500은 이번 기회에 3000포인트 돌파하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 당장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수부터 해서 수요일 날 비제조업 지수, 무슨 뭐 유럽 쪽에 독일 뭐 PMI 지수, 금요일 날 고용지표, 이번 주 이제 또 지표를 시작입니다. 보고 고민해야 되는 예. 그런 주간입니다. 새로운 고개를 또 만날 네. 것 같아요. 끝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참. 네버엔딩 스토리.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